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가 갑자기 한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선고가 무더기로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은 지난 2017년 7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고 일을 했고 파견 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2년 만인 지난주 1심 선고가 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문제는 이미 4년이 흘렀습니다. 재판의 선고마저도 연기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승소하면 임금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불법 파견이냐 합법적인 도급이냐를 두고 현재 다투고 있는 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쟁점은 완전히 같습니다. 이게 이제 파견법을 위반한 위법한 근로자 파견인지가 둘다 쟁점이고요. 근데 어쨌든 민사 판결에 따라서 형사사건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대구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건이라 재판부가 고심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과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도 이달 초에서 다음 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